오, 대박, 대박! 오, 희한한 거 잡았어요? 네, 찌리박입니다. 에브리데이 에브리나이 계속되는 폭염과 장대비 소식에 많이 지치셨죠? 자, 그런 지치고 힘든 분들을 위해 똘뱅똘뱅, 장똘뱅이 야파리 낚시꾼 찌리박이 돌아왔습니다. 자,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애들은 가서 엄마, 아빠 데리고 오세요. 예, 요즘 휴가 가봤자 바가지 요금에 사람들의 치이기만 하는데요. 바가지로 고생하면서 멀리 가지 마시고 집에서 시원하게 수박을 빨아먹으면서 시원하게 꽝치는 찌리박을 시청하시면 올여름이 꽁꽁꽁. 자, 오늘도 아가미를 뻐끈거리면서 다친 손가락으로 삐꾸 캐스팅을 신명나게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캐스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성 물고기들 다 죽었어! 빠져! 아, 지금 똥바람이 엄청 불고 있어갖고 캐스팅이 멀리 안 날아가네요. 사실 오늘 강릉에 사천진항을 가려고 했는데 예, 강릉 쪽에 오늘 오전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급하게 포인트를 변경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고성에 있는 저기가 거진항이고요. 거진항 밑에 있는 바나망이라는 곳인데 지금 저기 앞에 공사하는 거 보이시죠? 예, 공사하시는 분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예, 저기 앞에. 예, 저게 바로 바다 낚시터랍니다. 아, 규모가 대단해요, 대단해. 예, 완공은 여쭤보니까 올해 말에나 된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여기로 낚시하러 많이 와야지 될 것 같아요. 아, 대박입니다, 대박.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시고 계신 것 같던데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지만 올 7월부터 큰 무역선이 드나드는 항구와 환경보존을 위한 해변 등은 낙금이 되었다는데요. 낚시꾼들에겐 아주 어메이징 새드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계도 기간을 준다고는 하지만 재수 없으면 망댕이 잡다가 철컹철컹 할 수가 있으니까 예, 출조 예정인 항구가 낙금인지 잘 알아보고 출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언제나 가져온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서 정해진 쓰레기통에 버려주시는 멋쟁이 프로조사님이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내 눈탱이도 푸르게 푸르게 명심 명심 또 명심보감 요한복음 12장 4절에 있으면 놀랍고 없으면 당연한 에, 뭔 말인 줄 다 이해하셨죠? 아이 미친놈 같네. 아, 오늘 바람도 바람이지만 파도가 많이 썩나 있는데요. 아이 태풍이 올라나? 한 시간 넘게 떠들었는데 입질이 전혀 없는데요? 아, 여기 고기가 없나? 조금만 더 해보고 그래도 입질이 없으면 위에 거진항으로 포인트를 옮기도록 할게요. 아, 지금 아스팔트가 절절 끓고 있어요. 삼겹살 구워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씨, 앞에 그늘도 없어. 쉬어가려고 그랬더만 아, 바남에서 거진까지 꽤 먼데요? 아, 죽겠네. 그리고 여름에는 원투로 나오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거진항 쪽으로 가갖고 18에서 19살 정도 되는 청소년 고등어가 나오는지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아, 저 앞에 오아시스다, 오아시스. 씨유 오아시스. 아, 저기서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죽을 것 같아요. 우와, 쌀이다, 쌀. 어, 대박이죠? 어, 여기서도 벼농사를 짓네? 보리인가? 와, 암튼 땅이 엄청 넓죠?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돼요? 와, 아무래도 엄청 부자인 듯 합니다. 어, 대박. 와, 거진항 방파제 안쪽에 내항에서 고등어 찐하기나 하려고 갔더니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아, 대박. 아, 진작에 올걸. 괜히 엄한 데서 뻘짓거리 하다가
아 미치겠네. 아무튼 지금 거진항 방파제로 올라왔는데요. 예, 저쪽 방파제 안쪽에서 한번 고등어 찐학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뭐야, 어이 그물을 여기다 널어놨네. 오 대박. 와 대박, 엄청 길어요. 오씨, 뭐 이 정도 그물이면 여기 고성 고기는 싹 다 훑겠는데. 와 엄마야, 여기다가 고도리를 잡고 안 먹을 거면 다 놔주지 이렇게 싹 다 버리고 가냐. 아이 나쁜 양반. 오늘 마지막 포인트 거진 넘버 5, 이곳에서 내일 아침까지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기가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예, 더 이상 이동 못 하겠습니다. 아 죽을 것 같아요. 어찌 들어갔다 나왔는데? 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큰 것 같지는 않고 아 고돌이겠죠? 아 아무튼 오늘의 첫입니다. 뭐 이렇게 가벼워. 오씨 뭐야. 어 그래도 친다 친다 친다. 한 마리 잡았습니다. 고돌이에요 고돌이. 아이씨야라 샤라 샤라 으샤라. 그래도 손맛이 꽤 있는데요. 아 좋습니다. 오늘의 첫수 고돌이 새끼입니다. 사이즈는 가만 있어봐. 사이즈는 한 15cm 20cm 되겠는데요. 아 이놈은 장어 미끼로 쓸까? 아 놔줄까요? 어떻게 하지? 예 일단 첫수니까 고마운 놈이니까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거라 뿅! 와 엄마야 고돌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따 어? 정갱인가? 아 고돌이인 줄 알았더니 정갱이 새끼네요. 드디어 정갱이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고기는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밑밥을 안 뿌리면서 낚시를 하니까 잡기가 조금 힘드네요. 아씨 밑밥 사올걸. 아 찌가 까딱까딱거리긴 하는데 예, 확 가져가진 않네요. 고등어는 아니고 또 정갱이 새끼 같습니다.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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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돌인가? 정갱인가? 아이씨 이게 뭐야. 아 정갱이 새끼 같은데? 아이 맞네. 아이 정갱이네 정갱이야. 야 임마 너라도 올라와줘서 고맙기는 한데 아 자꾸 정갱이가 물면 고등어 잡기 힘든데. 아이 미쳐버리겠네. 아 또 하나 물었는데 보나마나 정갱이겠죠? 어 조금 큰가? 어 조금 치는데요? 그러면 뭐해 정갱인데. 아 짜증나 이씨. 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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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다. 어 조금 큰가? 정갱이 아닌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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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돌이다 고돌이. 사이즈는 다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 자 가을에 더 커서 봅시다. 나르는 고돌이. 어 쑥 들어갔다 쑥 들어갔다 쑥 들어갔다. 고돌이 같다 고돌이 같다. 으쌰. 어 왜 힘을 안 쓰지? 정쟁인가? 아닌데? 오 힘쓴다 힘쓴다. 고돌이다 고돌이다 고돌이다. 아닌가? 어, 뭐야? 어 힘쓴다 힘쓴다. 아닌가? 뭐야? 나와봐. 아 고돌이였습니다. 지금 고돌이 잡은 거 전부 다 크릴이 아니고 지랭이로 잡았거든요. 예, 지랭이의 반응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이 지랭이 아껴 써야 되겠구만. 아 입질하는 꼬라지 보니까 또 정갱이 새끼 같은데. 자 걷어봅시다. 어? 고돌인가? 어 좀 힘쓰는 것 같은데? 고돌인가?
아닌가? 고돌이 같습니다. 뭐 조금 묵직한데? 커졌나? 이 뭐야? 대박 대박! 희한한 거 잡았어요? 와 여러분 대박 대박 대박이에요? 얜 뭐지? 얘는 볼락이고 와 1타 쌍피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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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씨 와 이거 루어처럼 생겼네 엄청 이쁘게 생겼죠? 예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가거라 뿅 자, 너도 뿅 정갱인가? 고돌인가? 지가 쑥 들어갔다가 나왔는데요 걷어보도록 할게요 으쌰 느낌이 고돌이 같습니다 에이 정갱인가? 아 고등어다 고등어다 고돌이다 고돌이다 자 보이시죠? 자 또 예쁜 고돌이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가만있어 가만있어 지금 현재 시각이 새벽 5시 반인데요 예, 비가 쏟아질 것 같아서 급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여러분 안녕